옆머리 부하신 분들, M자이신 분들, 뒤에 죽으시는 분들 오늘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이제 게스트가 오셨는데 머리 불편했던 거를 저한테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불편했던 점 일단 네 곱슬기 아 곱슬기 때문에 파마 하신 게 아니에요? 네 그냥 제가 자 곱슬이 심해서 어땠어요? 손질도 잘 못하겠고 손질이 안 되고 아 오케이 보겠습니다 이마가 좀 넓으시구나. 네. M 엄마? M자가 좀 생각보다 좀 있으시네. 됐습니다. 자 우선 여러분들 그 기본적으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. 그 곱슬기가 좀 심하신 분들은 머리 얇은지 먼저 두꺼운지 먼저 확인해 주셔야 돼요. 요 정도 같은 경우에는 모발은 조금 두꺼우신 편에 속하고요. 두꺼우신 편에서도 숱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런 머리는 볼륨 면직하는 게 답이에요, 여러분들. 근데 단점이 있어요. 한 달 반, 한 달마다 볼륨 면직 해줘야 돼요. 뿌리 쪽을요. 왜냐면은 뿌리가 안 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펴줘야 되고. 일단은 시원하게 양으로 펴보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여기서 수분기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중화를 해서 굳힐게요. 되게 순둥순둥한 것 같아요. 여자친구 있습니까? 네. 아, 돈 되세요. 저는 여자친구 있는 분들 반갑습니다. 세상에서 가장 저조할 겁니다. 며칠 됐어요? 90초. 90일이요? 이제 슬슬 싸울 거예요. 슬슬 싸우다가 130일까지 좀 싸우다가 좀 친해질 거예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싸울 때요? 네. 말을 예쁘게 하세요. 싸우고 나서 안아주세요. 제가 어떻게 합니까? 연애 안 하고 있는데. 여러분들 제가 일단은 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. 머리가 앞에가 구예요. M자가 있어요. 그리고 뒤에가 여기가 죽고요. 여기가 튀어나와요. 어떻게 해야 될까 하시는데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. 한국인들은 관자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자놀이부터 시작해서 M자까지 이쪽에서 이쪽까지 가장 많이 두상이 튀어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머리카락들이 두상이 튀어나온 거에 비해서 머리카락 떠버리니까 더 많이 떠서 안에 있는 머리가 이만큼 있는데 이 머리 위에 뚜껑까지 얹어지기 때문에 머리가 이만큼 튀어나오는 거라고 말씀 많이 드려요. 근데 요분 같은 경우에는 곱슬기가 기존에 있는 분이라 남들처럼 많이 튀어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교정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. 자 이게 문제예요. 이게 쓰레기입니다. 이게 나쁜 놈들이에요. 이 머리를 제거해 볼게요. 혹시 안에 몇 밀림이세요? 평소에? 9밀리요? 9밀리 미시 마세요. 9밀리 미시면 두피가 보여서 안 이쁠 거예요. 그리고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일로 내려갈수록 머리카락 모량이 없어지고 점점 하얘지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을 커버해야 돼서 12mm 이상 미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15mm 밀어볼게요. 자 이제 요거 이어서 지금 보시면은 머리카락이 지금 여기 있는 머리가 쭉 내려왔을 때 이만큼까지 내려와 있습니다. 이 머리카락을 이만큼 제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머리가 살아 보여요. 왜냐면은 무게감이 아래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대한 기장만 없애주면은 머리가 싹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없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대적으로 위에가 튀어나오고 있는 겁니다. 그걸 한번 해볼게요.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머리를 제거를 한 거예요. 없으면은 머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? 이거 기장 하나 때문에 머리가 여기가 무게감이 쏠려가지고 죽어 보이는 거고 이게 없으면은 이렇게 살아 보여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뒤에가 죽어있는 분들은 두상을 먼저 파악해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올리면 예쁠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. 끝! 15mm 에요.
15mm로 필요없는 부분을 제거하겠습니다. 그래도 오늘 나온 보람 있습니까? 아직까지 고개 들어주세요. 힘 빼주셔야 됩니다. 뒤에 있는 머리카락 지금 내볼게요. 잠시만요. 세워가 주시고. 자, 일단 머리를 네, 말렸고요. 어때요? 괜찮은 것 같아. 인사 해주세요. 내일 입대하니까 3mm로 잘랐어요. 네? 입대하니까 3mm로.